스마트한 에너지 세상. 폼나게 살고 싶다면 이들에게 주목하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개성 넘치는 현실 패밀리. 스마트한 에너지 시대에 살아남기. 에너지 엑스파이 시즌 6. 평화로운 휴일 오후. 나의 휴식을 깨뜨린 부모님의 한마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농촌 태양광이었다. 우리 아빠 강찬호 씨, 62세. 정년퇴임 후에도 열정만큼은 그대로인 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 우리 엄마 양상숙 씨, 58세. 불같은 남편, 여우같은 딸들, 중2병 막내, 그리고 백수 사위까지. 온 가족을 따뜻하게 케어하는 현모양처지만 가끔 욱할 때면 가족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래도 좋을 때가 더 많은 대한민국 표준 아줌마. 인생 이모작 시대.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귀농 귀촌 후 야심차게 시작한 사과 농사도 망해, 배 농사도 망해, 특용 작물까지 줄줄이 망해. 하루라도 조용할 날 없는 위기의 부부로 전락한 부모님. 이번 부부싸움의 이슈는 농촌 태양광이었다. 시방 이게 무엇이야? 못 들어봤어?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 사업이란 농민이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다. 뭘 믿고 이래 저질러?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알아봤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안내 자료를 살펴보고, 그래도 궁금한 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농촌 태양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돈은?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융자 받았지. 융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농촌 태양광 설치 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요? 당최 당신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농촌 태양광은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연간 약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돈을 그냥 꽉 모아주고 여모만 원에 다 갖다 주면은 아빠! 어 대박! 완전 좋은데 엄마? 그러자! 돈 되는 거요! 농가 소득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 농촌 태양광.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농촌 태양광의 미래 가능성을 알아본 부녀의 끈질긴 쌍끌이 설득 덕에 엄마는 농촌 태양광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농촌 태양광을 둘러싼 부모님의 전쟁은 결국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농촌 태양광!